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텔레마케팅 관리사 1차 필기, 2차 실기 함께 공부하게 될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즉,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고 한번더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OT 시간으로 잠깐 찾아뵈었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에 대한 시험, 그쵸? 우리 한번더좀 살펴보고, 내용, 본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 자, 그렇죠? 예.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시험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결합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 또한 신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의 고충사항 처리, 시장 조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숙련된, 그렇죠. 예. 자,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자격 제도로, 그렇죠? 예, 도입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그렇죠? 또 더해서 이런 업무들을 숙련된, 그죠? 예,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네, 전념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렇죠? 예, 시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정보. 자, 시행처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과목,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쵸, 1차 시험입니다. 자, 필기, 그리고 2차는 실기,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1차 필기는 판매 관리, 시장 조사, 텔레마케팅 관리, 고객 관리, 이렇게 해서 25문항씩 총 100문항,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시간 반, 이렇게 소요 시간이 되고요. 자, 1차가 합격해야만, 그쵸, 2차 실기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실무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어때요? 시험 유형은 주관식, 필타평의 주관식, 예, 유형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2시간 반을, 그죠? 예, 부여받습니다. 자, 필기 같은 경우는 합격 기준이 100점 만점에 매 과목들이, 그죠? 예, 총 40점 이상이 되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격되어야만 2차의 실기, 그쵸? 예, 자, 실기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요. 실기 역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그쵸? 획득을 해야만 합격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출제 경향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경향. 자, 실기 시험은, 그쵸? 예, 맞습니다. 주관식 시험이 필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텔레마케팅에 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판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그쵸?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겠죠. 자, 또한 시장조사, 고객 응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 그쵸?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출제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출제 경향을 잘 녹여서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그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쵸? 그 과정들 저와 함께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쵸? 예, 부분 이렇게 어떤 시험인지 살펴봤고요. 본론적으로, 그렇죠? 예, 우리는 1과목 판매 관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